1대1 소개팅, 4대4 미팅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요즘은 남녀 각각 10명 이상씩 돌아가며 만나는 로테이션 소개팅이 화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 문화를 여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서울역 인근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 안에서 오늘 16대 16 소개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마침 저도 솔로입니다. 어떻게든 이 소개팅 직접 해보겠습니다. 화장 좀잘 먹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들어오고 각자 자신의 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받습니다. 기자는 여자 15호입니다. 매력 포인트?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적습니다. 아, 나 이성 볼때뭐 보지? 책임감, 외모. 지리 주소 맞으세요? 도쿄 맞아요. 간단히 마실 거리도 챙기고 나면 소개팅이 시작됩니다. 2대2는 4번, 그리고 1대1은 8번 이렇게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상대의 프로필 카드를 읽고 대화를 나눕니다. 전에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저는 있어요. 아, 진짜요? 친구가 소개했는데 여기서 만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4개월 만나갔다고.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아, 자주 듣는 노래가 인기가요예요? 드디어 1대1 시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성을 만나는 만큼 강력한 매력 어필이 필요한 상황. 얼굴이 되게 부담스러워. 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다 작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서울 북부 쪽이신가? 인터넷에서 본 플러팅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절반이 지나자 곡소리가 나옵니다. 대만하세요. 기빨려요. 당이 떨어집니다. 인성이요? 인성 터진 거 싫어요. 누가 막 비혼주의다 저 그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그게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비혼인 거예요. 삶에 대한 조언도 듣습니다. 총 3시간의 소개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사람들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1대1로 하는 것보다 다대다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연을 찾으러 오는 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인원을 조금만 좀 줄이고 하면은 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보냈어요? 네네네. 저 보냈어요? 네.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16대 16 기준으로는 한 5, 6커플 정도 됩니다. 매칭되신 분이랑 이제 사귀고 계시다는 분도 좀 많으시고 또 결혼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실제로 이런 로테이션 소개팅은 2030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대의 특징인 가심비가 만남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효용, 돈에 대한 효용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자는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성공했을까? 아까 같이 하셨던 기자분, 네네.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이쁘셔가지고 심장이 너무 그래가지고 기자분이랑 그. 대화를 해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제가 1대1로 대화한 게 아니라 되게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난다. 나긴 나는데 아 뭔가 딱히 이렇게 소개팅 다음 날입니다. 주최자에게 제가 몇 표를 받았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받은 표는 10표입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